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안영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민법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입문 과정이죠. 입문 과정에서, 기초를 닦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가지고 하긴 하는데, 기본서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다 하진 않고 기초로서 필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시작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뭐 작년에 공부를 하셨든 아니면 올해 처음에 공부라든 시작을 하셨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여유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2002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 십몇 년 하면서 본 건데, 보통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이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봄철이 되면은 의욕이 이렇게 좀 꺾이면서, 답답하시면서 10월달 갈때 정리를 못 해가지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작할 때는 여유를 가지시고 점점점 공부하는 양을 뭐 하셔야 되냐면 늘려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막 피치를 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끝날 때쯤에 뭐죠? 뭐 하는 거죠? 피치를 올리셔야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런 분도 가끔 계세요.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알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알 수가 있다면 굳이 11월 달부터 시작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수업을 듣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막말로 두세 달만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두세 달 만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게 발생하면 그 모르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향이냐면 너무 처음부터 다 아시고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모르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막 조바심을 내시고 막 답답해 하시고 갑자기 나는 안 되려나 보다 이러시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고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 어차피 언제요? 10월 달에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완벽하게 내 것을 뭐 하면 돼요?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학원 안 빠지는 겁니다. 학원 안 빠지고 꾸준히 꾸준히 매일매일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좀 뭐만 잘하시면요. 정리만 잘하시면 충분히 다뭐할수 있냐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게 이제 민법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법의 공부를 시작하실 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기는 민법 공부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적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 자꾸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암기 모드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자, 책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나오는 내용을 뭔가를 외웠단 말이죠. 외웠는데, 나중에 또 보실 때, 외운 것이 기억이 나시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시고 지나가세요, 자꾸. 다시 말하면, 외운 것을 문제 푸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처음에 외우질 않으셨다면, 읽어보시면 새로운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요 반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가 향상이 되는 거죠?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뭘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물론.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시는 거냐면, 수많은 이해와 반복을 통해서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뭐 하시는 거죠? 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법 전체를 다뭐 하려고요? 외우려고 하다가는 한도끝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뭐죠? 뭐죠? 뱅글뱅글 맴도는 거죠. 그냥 반복 그냥. 그러니까 실력도 향상이 안 되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모의고사고 맨날 뭐 30점, 40점 이런 뱅뱅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는 절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문이죠. 왜죠, 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것이 이런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고 곱씹어 보셔야 되고요. 요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과정 속에서 민법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논리를 우리가 쫓아가게 돼요. 이걸 리갈 마인드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신단 말이죠, 처음에.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막 25점, 막 15점,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25점, 15점 빵점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오지 선다니까 눈 감고 찍어도 몇 퍼센트 확률이 있는 걸 20%의 확률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 풀었는데 세상에 점수가 몇 점이에요? 15점 나왔다는 말은 빵점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민법이 굉장히 중요할 점인데 민법의 논리가 내용이 상식에 부합하다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마치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틀려야 민법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상식에 부합된다면 공부 안 하신 분도 뭐할수 있어요?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민법의 문제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하지 않냐면 상식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공부했던 것은 따로 놀고 있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게 되면 답 사이로 막 비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 공부하고 있던 것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이 취하고 있는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민법은 내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공부하고 있던 걸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50점이에요. 암기를 안 했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 외우고 뭔가를 막내 머릿속에 주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은 요 공부한 곳으로 문제를 푸는 이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장수생이라 그래서 5, 6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아니요. 제가 보면 참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답답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막 외워져 끼는 거예요. 그 외워봤자 문제 풀때뭐 하지도 못해요? 써먹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 풀 때는 답을 못 찾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해설을 보면, 아, 맞아, 맞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논리 구조를 뭐 하지 못해요? 쫓아오지 못하고, 머릿속에 그냥 막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름이 될 때까지는, 될수 있으면 외우지 마세요. 여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름이 되고 나서 이 민법을 두세 번 반복을 해가지고 민법이 취하고 있는 논리 구조,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죠?
암기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솔직히 암기하고 정리할 시간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외우려고 조급하게 달려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문제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민법은.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상식 가지고 풀잖아요. 근데 뭐 틀려. 해설을 보니까 뭐가 나와.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외워요. 자꾸 뭐 하는 거 똑같이 외우는 일이 발발. 그러면 이 문제를 나중에 또 보면 암기했으니까 또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뭐 되지 않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말이 바뀌고 조금만 문맥이 바뀌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래서 강사인 제가 똑같은 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왜 저게 똑같은 말이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단히 뭐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작을 할 때 여유를 가지시고 조급함을 버리시고 시작하시되 될 수 있으면 뭐 하려고요? 이해하려고. 그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뭔지 모를 무언가를 마구잡이로 외우시게 되면 이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드릴까요? 만약에 자제분이 계시는데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아마 담임선생님 만나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 우리 애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초가 부족해서 성적이 잘 안 오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11월, 12월 달 두 달 과정은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를 닦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기초로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러한 기초 베이스가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실력 향상을 하는데 뭐가 돼요? 밑거름이 되고 걸음이 되고 계기가 되는 거니까 요 입문 과정도 등하지하지 마시고 꼭 어떻게 해요? 참석하시고 끝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또 떠오르네요. 무협 영화 좋아하세요? 그죠? 옛날에 성령 치권이 있었죠. 그죠? 근데 저는 저도 좋아했는데,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그, 치권이, 이제 스승을 만나가지고, 무예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승이 무예는 안 가르치고 뭐예요? 물 저 날아라. 그죠? 땔감 잘라오라. 막 이런 거 하죠. 옛날에 그 머털도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그 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도수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맨날 머털도사한테 뭐예요? 막 땔감 전하르고 막 물 전하르고 막 밥하게 시키고 불 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후반부 가면은 꼭 주인공들이 어떻습니까? 뒤지게 맞죠? 막 뒤지게 맞습니다. 그죠? 원수하고 막 싸울 때 뒤지게 맞다가 마지막에 먼저 이기는데 그때 꼭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 그때 스승님이 나한테 그래서 이런 걸 시켰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다시 말하면 시작할 때는 무의미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와 무예를 익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연습이었구나. 이거를 뭐죠? 주인공이 깨닫게 된다. 이런 게 꼭 무협영에 나오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말씀 드리는데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 저거 시험도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밑거름이고 받침이 되는 거니까 기초 강의도 우리가 차근차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